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래하는 시인 유튜버 장명숙입니다. 저 여기는 동두천시, 경기도 동두천시. 여기는 종합운동장, 지금 종합운동장에 와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야간 산행을 하려고, 많이는 아니고, 여기서 종합운동장 위에 한 1km 가면은 어등산이라고 있거든요. 조선시대 때 이성계 임금이 올랐다고 해서 어등산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산이 있어요. 계속 한 800m가 오르막인데요. 가로등이 계속 켜 있어서 가로등 켜 있는 곳에까지만 가려고 합니다. 낮이고 밤이고 다 항상 위험하지만 초기 있는 날, 오늘은 가고 싶다, 괜찮겠다 싶은 날에는 제가 산에도 가고, 주간에 산에도 가고, 뭐, 밤에도 갈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이제 요즘에는 또한 며칠 동안 산에 오지 못해서, 소요산에를 이제 갔어도 그 입구까지만 갔어요. 일주문 입구. 그래서 산을 등산이라는 건 사실 못했죠. 그래서, 오늘은, 맘먹고, 산에 좀 올라가려고, 많이는 아니지만, 제가 저 앞으로 보이는 산에, 저, 보이는 산은 아니죠. 저거는 아니고요. 이 앞으로에서 제가 한 1.2km는 산길로, 산책로, 산인데요. 굉장히 낮은 산이에요. 그래도 거기도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있지만은, 낮은 산이지만은, 1.2km를 와서, 포장도로, 한 300m를 걸어와서, 종합운동장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오늘 날씨도 춥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가 이제 종합운동장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 축구도 하고, 뭐, 운동 많이 하거든요. 야간에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내 체육관이 저 앞으로 있어요. 앞으로인데, 뭘 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동두천에서. 여기 종합운동장 실내 체육관에서, 배드민턴 동호회도 있고요. 테니스 동호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두천 시민 여러분들, 동호회에 가입해서 운동을 하고 싶으시다 하면, 배드민턴하고 테니스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 오시면 종합운동장 앞에 실내 체육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동호회 가입을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회비는 작년 가격으로 1인당 15,000원이었어요. 15,000원 내면 동호회 가입해서 테니스에 가입할 수도 있고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동천 시민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좀 전에 이제 이거 켤때 5시 오후 5시 49분이었고요. 지금 시각은 5시 한 53분 돼 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여기서 흔들근에가 있거든요. 지금 두분 이제 산책하고 가시나 보네요. 아까 올라올 때한분 가셨고요. 아, 두분 가셨네. 여기 이제 동두천시에서 여기 종합운동장 위에가 어등산이 있거든요. 그리고 산책 코스가 아주 좋아요.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그리고 평지도 있고요. 하여튼 등산로, 초보 등산을 하기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종합운동장 뒤 산책로로 이렇게 산책하시면 약수터를 끼고 약수터에 올라가시면 등산로 오솔길이 있습니다. 그 오솔길이 어등산까지가 종합운동장에서 어등산까지가 한 800m? 아, 1km 정도 되고요. 그 어등산을 내려오시면은 그 직진해 가지고 목골이라고 있습니다. 목골까지가 한 1.6km 돼요. 1.6km. 그래서 어등산까지가 1.8km거든요. 목골까지가 아주 좋습니다. 봄에는 진달래가 아주 많이 펴요. 지금은 진달래가 또 단풍 들어가지고 아주 예쁘겠죠. 단풍나무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단풍나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등산로가 초보로 이제 등산하고 싶으신데 겁이라서 못 가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종합운동장 뒤로, 약수터 뒤로, 약수터에서 물한잔 드시고, 또 약수터에 여러 헬스 기구가, 운동 기구가 있어요. 약수터에 올라오시면 이게 종합운동장이고요. 요렇게 저쪽으로도 길이 있고요.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길도 글로 갈수 있고요. 약수터로. 저기 앞으로 있어도 등산로. 여기 끝에가 약수터예요. 약수터에 가시면 약수터에서 물한잔 드시고 운동하시고 몸 풀고 올라가시면 요 보이는 산 있죠? 그걸 올라가시면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여기서 보이는 데서 오른쪽은 어등산, 왼쪽으로는 목골로 가는 산책로예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이쪽으로는 어등산에는 계단이 있고 멍석이 깔려 있지만 목골로 가는 길에는 그런 게 인위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발바닥이 힘이 들지 않아요. 흙길은 아주 좀 가파르고 모호해도 전혀 힘들지 않아요. 발바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의 저희 모습은 어떤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추워요. 추운 것 같아요. 뺨이 좀 썰렁하고 장갑 안 끼면 손시렵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갑도 끼고 두꺼운 겨울 장갑, 이 방한용 이 두꺼운 장갑 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스틱도 또 준비해가지고 왔지요. 스틱. 그럼 이 스틱이 있으면 좀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스틱을 꼭 가지고 오시고요. 저는 지금 이렇게 지금 흔들흔들 그네를 타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안 잡히네요. 네. 저는 지금 흔들 그네를 타고 있었고요. 좀 조심해서 내리고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금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이거 흔들근에 타요. 제가 여기 올 때마다 혼자서 근데 어떻게 막대기 스틱으로 이렇게 잡고서 밀면은 흔들흔들흔들 거려요. 혼자 타도. 그래서 제가 사람 있을 때는 이제 뭐 밀어달라고 하고 없으면 제가 이렇게 스틱으로 이렇게 땡기고, 그네를 뒤로 밀으면 얘가 왔다 갔다 움직여요. 여기는 경기도 동두천시 종합운동장이고요. 저는 지금 야간 산행을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요즘에는 자꾸 산에 오게 되지가 않아가지고요. 한번안 오면 계속 안 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라도 해서 산에 진입로까지만 와도 내일은 산에 갈수 있어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하면 할수록 더 하게 되고, 안 하면 안 할수록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만큼이라도 해야 내일 또먼 산을 갈수 있어요. 여기는요, 여기 산책로를 동두천시에서 만들어진 곳이고요. 여기는 산이었는데요. 한 3년 전까지만 산이었는데 산을 다 밀어가지고요. 여기 자작나무 단지도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어등산 밑에다가 이렇게 시설을 해놨습니다. 계단도 만들어 놨고 멍석도 깔아 놨고 이렇게 계속 아름답게 동천시에서 가꾸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다 저는 이제 꽃을 좋아하니까 꽃단지도, 참 아름다운 꽃단지도 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랑스, 물론 모네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네, 모네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모네의 정원을 가기 위해서 프랑스 파리를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모네의 정원이 6,000평이거든요. 6,000평인데 여기다가 또 몇백 평은 너무 작네. 관광객을 유치하기에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아주 많은 꽃들을 심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전에 산에도 가로등을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산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등산로에 아니 산책로에는 가로등이 쭉 있으니까는요. 그리고 여기 종합운동장 우회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방향을 바꿔서요.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요. 이렇게 등산로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동네가 동두천시가 이렇게 보이죠. 어등산에 올라가면 다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마음을 바꿔서 이렇게 산책로 만들어 놓은 산책로를 따라서 한번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멀리 보이는 하얀 것은 다 불빛이에요. 이렇게 멀리 보여서 그렇지 뭐 저기서는 뭐 저기서 아 여기는 집이 아니고요. 지금 저기 보이는 불빛은 가로등 불빛이에요. 저쪽으로 종합운동장 좌측으로 올라가는 산책로를 비춰주는 가로등이고요. 저는 종합운동장 정문에서 우측으로 올라왔습니다. 우측으로 오등산을 가려고 올라왔다가요. 지금은 제가 여기 산책로를 걷고 있습니다. 산책로를 걷고 있다가요. 너무 무리한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좀 가다가, 이제 뭐, 귀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녀보니까 밤에 야간 산행이, 정신 수양에 되게 좋고, 시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야간 기도 많이 가잖아요. 산기도 야간에 그참 집중할 수 있고 마음이 정화되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깜깜하고 또 무섭고 두렵기도 하니까 오직 그냥 자기의 종교에 매달려 가지고 불자들은 불자대로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대로 각자 모시는 섬기는 하나님이나 뭐 부처님이나를 붙잡고 할 수밖에 없죠. 무섭고 깜깜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주 집중 기도하기에 아주 집중하기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밤에 산기도 가는 것이 그러니까 야간 산행을 하다 보면 저절로 그냥 뭐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죠. 무서우니까 무섭고 또 고요하기 때문에 마음이 또 그렇게 돼갖고 여기 오다 보니까. 이 왼쪽에도 이 산책로가 있고 오른쪽에도 있어요. 여기 양갈래 갈라지는 길인데요. 왼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는 이렇게 고무판을 깔아놨고요. 좌측으로는 나무를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나무를 깔아놨어요. 제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여기 보이는 아막 바람이 지금 추워지려고 추운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제작나무가 지금 바람에 막 흔들리고 있어요. 이 제작나무를 재작년부터 여기서 심기 시작했어요. 동천시에서 인제에 10만 평 제작나무 단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여행 많이 가잖아요. 제작나무 보러. 제가 제작나무를 참 좋아하는데 이 제작나무가 그림을 그려도 되게 멋있어요. 그죠? 눈 덮인 것처럼 원래 하얗잖아요 이 나무가 예,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려놓으면 되게 멋있거든요. 그래서 자작나무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근데 요즘에 지금 오늘 내려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단풍이 동네에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단풍나무가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 계속 사진 찍고 사진 찍고 진짜 나무들이 보는 애 나무마다 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정말 사진을 무지하게 또 많이 찍었습니다. 이렇게 깜깜한 지금 하늘의 색깔이 뭐예요? 깊은 바다 같은 색깔이기도 하고 깊은 바다 같은 색깔이죠. 멋있죠? 이게 지금 하늘 색깔이에요. 하늘 색깔.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색깔인데,
어두운 것이 깜깜한 것만은 아니네요. 그죠? 여기 좀 올려다보면은 회색 하늘이고요. 내려다보면은 이 바다 색깔이에요. 밤에도 하늘이 멋있네요. 여기는 육지라서 해안가나 바닷가에서 볼수 있는 노을 빨갛고 뭐 주홍색이고 핑크색, 보라색 이런 노을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파랑색에 뭐좀 엷은 파랑색에 짙은 파랑색에 뭐그 뭐라면 파랑색은 아니고 사실 말하면은 이제 스카이블루죠. 아니면 뭐 그레이 아니면 뭐 하얀 구름 뭐그 정도죠. 여기서는 이제 바닷가에서 볼수 있는 그런 노을은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여기에 가면 이제 맞닿아요. 그 아까 그 고무판 깔은 거하고 나무판 깔은 거하고 여기서 만나게 되고요. 요 가운데를 사이에 두고 자작나무를 요렇게 심어 놨어요. 아직 어려가지고, 지금 적응시키느라고 이렇게 지지대를 해놓고 묶어주고 아주 정성껏, 있는 정성을 다해가지고 여름에는 어떤 이제 물도 막 주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수고가 많으시죠?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어등산 힐링 체험 숲이라고 써 있네요. 여기죠? 어등산 힐링 체험 숲. 그리고 안내도가 나와 있어요. 보면은 어등산 정상 전망대가 있고요. 88 약수터가 있고요. 또 약수터가 두 군데 있거든요. 약수터가 두 군데가 아니고요. 되게 많네요. 시민 약수터도 있고요. 여기 생굴 약수터도 있고요. 또 생굴 약수터 여기에 가운데 약수터를 이제 이렇게 뺑 돌려가지고 약수터가 있고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자작나무 숲을 조성을 했고요. 이거는 뭐죠? 사색의 숲 관찰 체험. 또 여기는 뭐가 있나요? 백천 분수대. 저쪽으로 가면은 종합운동장에서 좌측으로 가면은 분수대가 있어요. 분수 전망대. 거기도 또 이제 그 조형물도 있고 그 바위도 이제 멋있는 바위도 있고 소나무도 한 솔도 아주 멋있는 소나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좌우측이 다 철쭉나무가 있는데요. 철쭉이 정말 아름다워요. 여기다 탑도 쌓아놨네요. 돌무더기로 탑도 쌓아놨고요. 여기 옆에 소나무가, 어이구, 멋있는 소나무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탑을 쌓아놨고, 또 저기 위로 이렇게 다 가로등이 있죠. 그 약수터로 가는 위에 길도 있어요. 이 아래 길도 있지만, 아래 길도 있지만은, 여기 위에 길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추워져서 제가 여기까지만 가야겠어요. 여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약수터로 이어지는 산책로고 저기 좌측을 내려갈 수 있거든요. 산책로로. 그런데 지금요 제가 손도 시렵고 추워가지고요. 이제 그만 가야겠어요. 이렇게 가로등이 지등은 안 보이고 이 시간 찍으면 별빛만 보이죠. 뭐지 하나를 찍으면 달빛처럼 보여요. 달빛. 정말 이렇게 멋있는 하늘인 처음 봤어요. 이렇게 이런 바다 같은 깊은 바다 같은 그러한 색상이네요. 여러분 여기는 경기도 동두천시 종합운동장이고요. 지금 시각은 6시 한 10분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노래하는 시인 유튜버 장명숙이었고요. 오늘은 수요일이죠. 11월 10일 수요일이에요. 여러분 좋은 시간 맞이하시고요. 한 주간이 굉장히 빠르게 갑니다. 월요일이 엊그제 같았는데 오늘 벌써 수요일이고 벌써 내일이면은 목요일이에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즐거우시고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정말 건강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